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수적이라는 기관 CEO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박상진입니다. 오늘은 네. 조금 화색이 도는 느낌. 아유. 물론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 말냐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어. 진짜 시장이 바닥이었다라는 네.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아, 진짜 내가 시장보다 못하면 나는 3년 연속 시장보다 못하면은 시장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아, 3년 연속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 올해 반드시 6개월, 살아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6개월 지금 하고 회복되다가 또 꺾여가지고 지금 날개가 꺾였어. 네. 아, 네. 중국과 홍콩은 시장이 문제입니다. 네. 시장 대비 잘하고 못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아니 아무리 잘해도. 아 그래 아뭐 그렇죠. 네, 아무리 네. 잘해도 시장이 너무 빠져. 우리 네. 22년도 장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뭐 3년 내리 하락하고 있으니까. 하락하는 것도 하락하는 건데 네, 중국과 홍콩 투자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또 다른 게 일본이나 미국 아니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메이저 시장과는 좀 괴리가 있는 모습들. 네. 지금 최근 몇 년간은 그냥 그대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저우 가자는 거죠. 결국 집 문제다 이것은. 집 문제다 이거는 집 문제가 해결돼.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이 왔어. 많이 왔다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저희가 항저우를 간들 가서 본들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아 그게 아니고 아 이쯤 되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이거 우리가 중국인들보다 더 잘 볼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안 사니까 딱 분위기 보고 아 이 동네 집값 월급 딱 물어보고 하면 아 이 동네 집값 어느 정도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서 아 야 이거 사고 싶은데 이러면은 바닥이에요. 예, 저도 좀 답답한 네. 상황이다 보니까 각도기님 모시고 가서 좀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좀 반대로 가는 흐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네. 많이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사실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했다 보니까 메이저가 급락하면은 이제 중국의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중국에 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결국은 위안화에 달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위안화의 방향은 결국 엔화랑 계속 같이 갔었기 때문에 뭐 엔화가 조금 더 강세를 띄워주면 위안화도 강세로 가고 뭐 그러면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엔화는 또 그리고 또 중국 위안화 입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그 금리를 어느 정도 폭으로 인하를 해주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이런 거시적인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봐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위안화 강세 반전을 중국 주식시장의 부활의 키로 보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환율이 안정되었다라는 확신이 든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강력한 경제 부양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BOJ가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엔화 가치 절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요. 네. 뭐 사실 이거는 중국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 좋은 뉴스라고 보기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실제 이 발언과 함께 엔화는 재차 다시 147, 148까지 네. 갔죠. 조정을 그렇죠. 받으면서 메이저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도 오늘 굉장히 흐름들이 좋았고 반면에 중국은 또다시 소외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뭐 빠진 건 아니잖아요. 같이 올라갈 때 같이 못 올라갔다? 그렇죠. 사실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찬물이 나타나는 거니까 뭐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는 좀 혼자세기는 했습니다. 오늘 네. 지수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예, 상해종합 지수는 강보합. 근데 여전히 연중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2,869포인트 정도. 예, 그리고 심천성분지수 0.2% 하락, 뭐 나머지 지수들도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고요. 그나마 이제 항셍테크랑 홍콩 시장이 최근에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소폭 그래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항셍테크 1.2% 정도 반등해서 3,380포인트, 지수도 지금 6,000포인트가 채 되지 않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본토는 오늘 거래 대금이 6천억 위안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좀 부진한 거래, 이것도 좀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시장 몇 면이 봐도 오늘도 일단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은행이나 전력주. 오늘 전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도 워낙 덥다 보니까 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상하이 훨씬 덥대 우리보다. 훨씬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네, 해안 쪽이고. 습기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미친데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중국에서 전력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섹터가 다시 한번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수력이나 원자력 이런 섹터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기술 성장주들은 오늘도 재차 조정이 좀 나왔고 달러 대비 여기에 위안화 환율도 지금 이제 7.10 초반까지도 이제 어제 새벽은 갔었지만 네. 예, 그리고 나서 되돌리면서 7.18까지 좀 절하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엔화가 절하되니까 뭐 같이 갔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도 2%까지 벌어졌다가 또 1.7% 미만으로 막 좀 좁혀들었다가 다시 1.8% 수준. 이게 계속 좀 좁혀들다가 역전되는 것까지 나와야 그래도 중국이 그때쯤 해서 중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지금보다 나아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요. 뭐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잘 맞지는 않지만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고 안 하고 아니면 하면은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상황, 미국 연준이 어떻게 하고 뭐 일본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이렇게 달려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종속적으로 뭐 수동적으로 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장 예상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요, 9월달에 무조건 합니다. 네, 아니 뭐 저 총재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네. 아니, 제 얘기 아니야, 총재. 아, 네, 연준 인사들 발언. 네. 그리고 전 BOJ 오늘 속도 조절 발언도 이게 이제 BOJ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엔화가 다시 160엔을 돌파해서 또 이렇게 급락하는 것들을 방관할 것인가? 일본도 지금 자체적으로 수입 물가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을 고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주시장이 변동성이 확 커지다 보니까 이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 너무 발언을 너무 세게 했어 지난번에 아 요번에 뭐, 오늘 발표 예, 오늘 말씀이시죠? 아까 한국마감에서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너무 항복 선언을 해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155엔 가면은 또 입장 바꿔야 되나 이제 너무 웃겨진 거야 근데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제 겁나서 너무 세게 당했거든요. 이 정도 얘기했다고 해서 또 다시 숏을 치는 경우들은 잘 없을 거다. 아, 네. 하긴 하는데 내가 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번에 안 그래도 저 이제 다음 주에 나가겠지만 그래서 김준성 대표님 만나서 필드에서 이런 일 당하고 나면 느낌 어떠세요? 이런 거 좀 물어보려고 이번에는 그 뭐 사실은 트레이더한테 어떤 전망을 여쭤보는 게 조금 웃겨서 그 어떤 트레이더들의 어떤 현장에서 어떤 깨졌을 때에. 대응 뭐 감, 그리고 인간적인 부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깨먹으면 잘리는지 뭐 이런 것 좀 여쭤보려고요. 대표님이 다음부터 아마 방송에 안 나오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왜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무슨 상관이야. 네. 아, 네. 예.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하나 일본의 엔화 상승에 대한 추세가 꺾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화가 단기적으로 140엔 초반까지 갔었잖아요. 단기 분명 오버슈팅이다. 쉬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바로 또 BOJ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되돌림이 네. 나왔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그래서 당분간은 지난주에 보여준 변동성 그 워낙 이제 엔화가 급등하고 NKL 청산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워낙 너무 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일부 되돌림이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정도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시적이고 다시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 그렇게 급격하게 뭐 되지는 않겠지만 매크로적인 부분들은 지난주가 큰 추세의 방향이었을 가능성 여전히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150엔 봅니다. 150엔에서 그 저항이 나타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150엔이 무너지면서 진짜 뚝 터지듯이 난리가 났거든요. 우리는 뭐 엔화 얘기는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엔화 관심을 가진 것도 우린 너무 약세여서 관심을 가졌던 건데 덕분에 이제 추세를 계속 봤기 때문에 뚝이 어디서 터졌는지 그 느낌이 딱 있거든. 151엔 깨지면서 뚝 터졌어요. 엔화 네. 관련해서는 저도 각동희님 말씀을 네. 계속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1엔이 아마 저기 저항선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151엔이 턱 깨지면서 진짜 미친 듯이 빠졌거든. 알겠습니다. 이틀 걸렸어. 아, 네네. 네.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뭐 단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큰 추세는 아니고 되돌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 답답한 상황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늘 이제 중국 주식 시장에 두들겨 맞으면서 고민을 해온 이 관시유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는 했었거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주식 시장을 좀 좋게 봐주면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지금 그러니까. 내 그 부동산 가격 빠지는 거를 커버리지를 아직 못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업들 실적하고 그 정부 조치들이 어떻게 조금 하모니가 좀 돼가지고 되게 싼데?
너 오르네? 앞으로 오를 것 같으네? 뭐 이러면 분위기 좀 많이 바뀌어. 한꺼번에 바뀌어질 것 같아, 뒤늦게. 근데 그거는 그냥 주식시장에 국한해서 볼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실제 중국에 다녀오신 지인들이나 아니면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중국의 중국인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비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고. 그쵸? 말씀하셨던 부동산도 영향을 주는 거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심리. 이 심리가 실제 녹아내리는 그 시점까지 얼마나 남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중국 부동산의 부정적인 게 속도가 감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아니, 나 계속 부정적이야. 근데 그동안에는 폭포수처럼 빠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는 느낌이었고, 지금부터 수를 잘 쓰면 심리를 엎을 수 있다, 딴 데에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열차게 중국 정부가 그런 인센티브를 주식시장 이런 데 주게 될지, 물론 지금도 많이 줬어요. 근데 아직 그동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백약이 무효였어. 왜냐하면 뭐 저 자산 가격이 속락하는데 무슨 신경을 쓰냐고 지금. 그런데 딱 그 시점은 결국은 저때 될 것 같아요. 그 주식시장이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저축이 허물어지는 보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좀 아주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제 오늘 한국 시장이 반등하더니 이제 각도기님께서 조금 이제 입이 살아나시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중국에 대한 견해, 예전에 그 아주 이제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새겨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속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속도가 이제는 조금 현실화 됐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 그래서 내가 진짜 한국에 나올 테니까. 진짜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바닥이면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땐 충분히 빠져서 매입이 생길 수 있다는 느낌이 들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동산 안 빠진다고. 아직까지 공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특히 본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홍콩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좀 더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홍콩 증시는 미국의 금리와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기이기 때문에 뭐 둘 다 이제 좀 유리하게 작용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미국 금리라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다 아니면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진다고 하면은 홍콩이 먼저 물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페그가 걸렸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애드리고 방송할 때 홍콩 그리고 미국 ADR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빅테크들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인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휴가는 중국으로 가세요. 아니, 제주도 이런 데 갔지만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저는 근데 주 포트폴리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특히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논리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련된 섹터나 아니면 이제 위안화가 강세로 유지가 될 때 좀 더 유리한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아니면 오랫동안 부진한 수익률을 보여줬던 이런 기업들을 벤다형을 그려가지고 겹치는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편입을 해서 들고 가는데 뭐 어쨌든 뭐 시장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많이 떨어졌잖아요. 중국 기업들. 그렇죠. 주가가 많이 이제 오늘 올해 들어서 이게 2월 초반까지 지금 밀려 있으니까 나는 그래 퍼십 이하로 떨어지는 건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퍼십 이하로 떨어지는 종목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중국도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았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낮아진 거죠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제일 큰 적이에요. 중국 정부도 부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공환신 좀 더 크게 보조금에 대해서 두 배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서비스 수요, 뭐 외식업 이런 것들 이제 수요를 많이 늘릴 수 있게 돈을 쓰겠다라는 부분 얘기했고 부동산도 다시 한번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정현 의원 한화 정정현 의원님 텔레그램에서 봤는데 어제 중국의 광저우시 일선 도시죠. 광저우시에 화두구라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서 외지인이 신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임대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개정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임대 그린카드라는 게 이거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자녀 교육과 자동차 번호판, 주택 구매, 주거 보장 등을 해당 지역에 후커우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호적이 등록돼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이제 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권리를 집을 산 사람한테 제공하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외지인들한테 집 사면은 바꿔주겠다. 물론 이제 굉장히 큰 특혜지. 근데 이미 사실 대부분 도시, 많은 도시들에서 이거를 하고는 있는데 일선 도시는 이게 사상 최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기도 하네. 그런 면에서는 뭐 굉장히 센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네. 뭐 실제로 지금 삼중전회와 정치국 회의가 이제 7월 말, 8월 초까지 해가지고 다 열렸는데 네. 이거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 좀 아직은 주가에 반영은 안 되지만 경제 부양을 위한 이제 정책들이 좀 더 세게 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네. 네. 오늘 중국의 7월달 무역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아 이건 환율이고. 아 환율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 이 달러 대비 여기 위안 환율 아까 이제 7.19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걸 찍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이 위안 환율이 7.30 부분까지도 하락을 했고 예, 중국 인민은행에서 단기 금리도 막 인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위안화가 더 약세를 치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지난 주에 이제 갑자기 지난주 BOJ에서 금리 인상하고 엔화가 급등하면서 위안화도 같이 크게 강세로 갔었고 다시 좀 되돌림이 나오는 형국이다. 여전히 뭐 7.30에 비해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여전히 위안화는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입이 나왔는데요. 수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대비해서 9.7% 정도 올라갈 거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7% 정도로 예상을 많이 하회를 했고요. 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대비해서는 3.5%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려 7.2%가 늘었습니다. 수출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초록색으로 이게 월별이거든요. 월별로 해 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었는지에 대한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초록색이 늘은 겁니다. 시장 예상보다 이제 더 잘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중국이 수출이 나쁘지 않았어요.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던 시기가 굉장히 많았고 네. 물론 세부 내용을 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출 성장이 시장 예상보다 좀 안 나오면서 수출 성장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조짐 좀 있어 보인다는 분석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글로벌 쪽이 경기가 조금 꺾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서 그게 중국의 수출 성장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 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이제 수입국들이 지금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계속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이 가열차게 그 밀어내기 수출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거의 끝마무리가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도 네. 네, 보여드리면 이게 수입이고요. 수입 같은 경우는 좀 들쭉날쭉해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을 이번에는 크게 상회했습니다. 3.5%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7.2%가 늘었으니까 예, 이것 갖고서 물론 이거 하나 갖고 중국 내 수요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라고 해석해도 되는지는 앞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출은 좀 성장이 정체됐는데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사한 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네, 근데 전년도 8월이 수입이 12% 빠졌었으니까. 근데 수출도 네. 사실 비슷하거든요. 수출 성장 같은 경우도 그 시기가 빠졌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 이슈도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성장이 정체가 된 거고. 네, 수입 같은 경우는 그 기저효과 감안 하더라도 좀 잘 나온 게 아닌가라는 이게 그거는 이제 제 해석이 아니고 외신과 이렇게 기사들을 좀 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이나 전기차 같은 제품들에 대해서 원래 8월 1일 이달 1일부터 해가지고 보복 관세를 최대 100%를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이 보복 관세가 최소 2주 이상 미뤄질 거다라는 기사가 7월 말에 있었거든요. 네. 이거의 피해를 우려하는 미국 기업들이 제기한 1,100건의 의견을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거 다 검토 끝나야. 매매한다고 하니까 뭐 이제 나오면 또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팔지도 않는데 무슨 태양광도 못 판지 꽤 오래 됐을 텐데 뭐 더 정교하게 네. 조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지구 전체를 생각하면 힘들어도 저기 얘네가 만든 태양광 셀 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는데 말이지. 미국과 중국은 이제 건널 수 없는 예,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렇게 건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일은 그런 이상주의자들. 더 가능하신 의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몽골 가서 이제 느낀 건데 아, 그렇죠. 그럴 수 이 북방구 쪽은 북방구 위쪽으로는 태양광 깔면은 진짜 패러티 진짜 엄청 나와요. 문제는 쓸 사람이 없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끌어다가 쓰는 것도 사실 엄청난 일이죠.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만 킬로야. 예를 들자면 저쪽에서 유럽 쪽에서 하면 뭐 5천 킬로 만 킬로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아, 되게 아쉽더라고. 여기 있는 태양광 깔면 완전 그 아무리 덤핑 쳐더라도 깔 공간이 무궁무진하게 많고 우리 같은 데는 깔 공간이 없고 그럼 전력을 많이 쓰는데도 깔 공간이 없고 아 이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순식간에 되겠어. 그래서 2000 계속 말씀드리면 2060년 탄소 중립 중국 얘기했는데요. 이 추세면 나 35년 안에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그 ESG가 되게 무색해질 것 같아. 중국을 잡아먹으려고 만들었던 그 이게 타이틀이 ESG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에서 너희들 뭐해 ESG 안 하고? 아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G도 지금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로 해가지고 맴매를 세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죠. 근데 사실 ESG 할 때 E가 제일 중요해.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였으니까 그 동안까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서구 사회와 중국의 에너지 패러티가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 35년까지. 예. 그 엄청난 변화일 것 같은데 그거. 개인적으로 네. 가능성 높다라고. 그럼 우리나라도 하네요. 지금 아리백 빨리 준비해야 돼요. 아, 네. 네. 어쨌든 예, 관시용에서 말씀드렸던 게 상반기 중국이 가열차게 수출을 통해 아주 성장률을 올렸었는데 이게 한시적일 가능성. 왜냐하면 저가로 밀어내기는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상반기 끝나고 이 7월달 수출이 소폭 어쨌든 시장 대비해서는 하회했다라는 점을 좀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뭐 중국 정부도 다 아는 내용일 거고 내수 부양을 통해서 성장률을 땡기지 않으면은 이 작년 올해 3월에 말한 작년 대비 5% 이상 성장하는 부분들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중국이 이번에 정치국회의에서도 5% 성장을 목표했던 것들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뭔가 더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네.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굳이 위안화 약세로 되지도 않는 수출을 밀어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환율도 위안화 강세 관련 쪽으로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난주와 정반대 흐름들이 이번 주에 특히 오늘부터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BOJ 코멘트로 해가지고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다시 이제 미국과 일본 아니면 한국 증시도 좋았는데 이쪽 시장의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이고 반면에 중국은 또다시 영겁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 환율이 여기서 재차 급격하게 약세로 가는 국면 아까 말씀드린 뭐 엔화일 수도 있고 미국의 금리 그 정책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크게 변하는 상황만 아니라고 하면은 큰 추세는 여전히 지난주에 보였던 그 흐름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안화 강세가 기대되는 환경이라면은 중국 정부도 계속 부양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고 계속 부양을 치는데 결국은 뭐 숫자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들어 올려지지 않을까 그것도 증시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기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오늘 나온 이런 매크로 환경이라면은 일단은 중국 금융시장이 아니면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그 신호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보다는 홍콩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 특히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한, 근데 많이 하락해서 밸류가 싸져 있는 그런 빅테크 쪽에서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최근에 많이 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홍콩이 항상 이렇게 다르게 디커플링 돼서 갔었지만, 예, 그래도 지금 만약에 조금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과도기적으로 홍콩 시장과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같이 가는 흐름들이 한번 정도는 예, 나오는 예, 이런 그림들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소식 네. 여기까지고, 저는 또 내일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